그게 뭔가 하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확고하게 내가 그때 더 믿고 지금처럼 교리를 확고하게 알고 이랬다면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율입니다. 오늘은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와 7각지죠. 7 엘라이트먼트 팩터스 그리고 5가지 장애 그리고 5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경전 곳곳에서 이 5가지 장애를 이 7각지로서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로서 어떻게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를 경전 곳곳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7각지와 5개 수행의 5가지 장애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각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각지라는 것은 빨리 어르는 보장가입니다. 보장가. 이 보장가는 보는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장가가 바로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가지 이런 뜻으로 깨달음의 가지 이래서 7각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영각지입니다. 영각지는 사띠를 이야기하죠. 사띠는 우리가 보통 뭐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대념체경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아빠띠 삼빠짜노 사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아빠띠 열심히 삼빠짜노 알아차려서 사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잘 유지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사띠한다 사띠한다 그러면 사띠가 뭐 이렇게 알아차림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알아차림은 바로 삼빠짜나가 바로 알아차림이 되고 그래서 사띠는 바로 이러한 것을 잘 기억해서 유지한다 이러한 뜻이 바로 사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띠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remember 기억이라는 뜻이 바로 왜 있느냐 바로 삼빠짜나 알아차렸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영각지로 이 사띠를 번역을 했는데 이 영각지는 참 영자로 이 사띠를 번역한 것은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자에 보면 이제금자 지금 마음 심자가 밑에 있죠. 그래서 지금의 마음을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라. 꾸준하게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리라.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영각지, 바로 사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에 대해서 알아차리느냐, 이 영각지는 바로 사념처에 대해서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영각지, 사념처 다 아시죠? 신수신법입니다. 신은 바로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고 수, 느낌, 심, 마음, 법, 법은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다섯 가지로도 이야기를 나눠서 세분화 시킬 수 있지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띠를 할 때 이 사념체에 대한 사띠를 하라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념체 중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수행을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수식관을 하죠. 호흡에다 의존을 합니다. 호흡에다 의존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신수신법 중에서 몸이 가장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항상 내가 숨을 들이쉬면 이 가슴이 팽창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슴이 수축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 이 호흡이 어디까지 들어와서 어디까지 나가는지도 알 수 있고, 또 호흡을 할 때 아 내가 숨을 깊게 들이쉬면 깊게 들이쉰다라고도 알아차릴 수가 있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라고도 알아차릴 수가 있을 만큼 우리 몸이 거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체 중에서 우리가 수행을 왜 몸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갖다 붙여서 알아차림을 하느냐, 거칠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마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이렇게 섬세하고 미세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이 몸에다가 마음을 갖다 붙여서,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하는 걸 삼바짜나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해서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바로 영각지 그리고 삿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택법각지가 되겠습니다. 이 택법각지는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느낌이 일어날 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잘 선택을 잡아서 그 유익한 마음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즉 다시 이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어떠한 번뇌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감각적 욕망이라든지 이러한 나쁜 이러한 불순법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바로 그것을 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택법각지가 되겠습니다. 택법각지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잡아서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빨리 버리려고 하는, 빨리 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택법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정진각지가 되겠습니다. 이 정진각지는 성과 불선을 나누어서 이제 일어난 모든 선은 더 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일어난 유익한 마음은 더 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은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빨리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도록끔 억눌려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정진각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노래할 때 많이 그러죠. 정진하색 정진하색 물러나지 않는 정진. 그럴 때 이 정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일어난 선은 유익한 법은 더 정장시키고,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바로 정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정진각지, 바로 이것이 선 불선을 어떤 것을 해로운 것은 빨리 버리고, 그리고 유익한 법은 잡아가지고 정진을 더 열심히 하자. 이것이 바로 정진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희각지가 되겠습니다. 이 희각지는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기쁘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희각지는 일반적인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나 그러한 환희심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음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환희심이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희각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진짜 다리가 없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지나가는데 만약에 무거운 것을 들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동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갑자기 비심이 생겨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떠한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러한 기쁨이 바로 희각지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나 즐거움, 내가 차를 샀을 때 일어나는 기쁨, 그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기쁨이나 환희심이 바로 희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경안각지가 되겠습니다. 경안각지는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상태가 옵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경안각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정각지가 있습니다. 이 정각지는 바로 선정, 삼매에 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삼매, 선정,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선정에 들면 정말 그지없는 그 편안함과 행복감도 오고, 그리고 올곧이 그냥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말로 잘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열심히 수행하셔서 우리 불자님들도 한번 선정에 한번 들어보시면, 선정 삼매에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가 정각지, 삼매에 드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바로 사각지입니다. 이제는 이 사각지는 뭔가 하면 더 이상의 어떤 기쁨도 없고, 이제 그저 마음이 고요하면서 그저 평온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바로 사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잘못 착각하기 쉬운 게 무기에 빠지는 거랑 착각하기 쉽습니다. 무기는 뭔가 하면 내가 그냥 멍하게 앉아 있으면서 아 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각지는 마음은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되 성성함, 삼바짜나와 삿띠가, 알아차림과 그리고 마음챙김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상태, 이렇게 무기와는 틀린 그러한 상태가 바로 사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칠각지는 바로 깨달음의 일곱 가지, 그래서 바로 보장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다섯 가지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장의 첫 번째는 바로 탐욕계라 그래서 바로 오욕락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오욕락 다 아시죠? 재색식명수입니다. 재물에 탐욕을 내고, 색, 성욕이라든지 여자에게 아니면 남자에게 서로 상대방에게 탐욕을 내고, 식, 명등거에다가 탐욕을 내고, 명예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갈구하고 추구하고, 자, 그리고 수는 내가 더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을 내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수행하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수행을 떠나서 과연 이러한 다섯 가지 탐욕을 내면 우리가 행복하겠느냐,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탐욕을 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명예를 쫓아서 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까지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명예라는 것도 한 줌에 진짜 먼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로가 성욕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숨에 집착하는 거, 더 오래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더 오래 살지 못할 때, 자꾸 병이 들고 할 때 거기서 오는 그 괴로움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오욕락에 집착하는 것은 수행에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한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탐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로서는 수행하는데 첫 번째 장애로서는 바로 이 탐욕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액계가 되겠습니다. 진액계, 화내는 것입니다. 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화를 낸다든지 악의를 내면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불덩이처럼 타오르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화를 많이 내다 보면 몸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막 뜨거워져서 살이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대부분 다 사고를 많이 치죠. 이렇게 경찰서에 와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옆에 폭행을 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화내는 것이 그만큼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도 태워버리고, 알아차림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없애버릴 만큼 나의 마음과 몸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진에게라고 해서 화내는 것입니다. 아기, 화내고 아기가 났을 때 우리가 수행이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장애로 바로 이 진에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혼명계라 그래서 해태와 혼침입니다. 해태는 뭔가 하면 바로 멍하게 멍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침은 잠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꾸벅꾸벅 하는 거죠. 그래서 해태와 혼침이 바로 해태는 다른 말로 무기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멍하게 있는 그러한 상태와 그리고 혼침, 잠이 오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수행에 방해가 된다. 그렇게 멍하게 있고 잠이 오고 할 때는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든지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 장애가 바로 혼명계라 그래서 그 해태와 혼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장애 중 네 번째가 바로 그 들뜬가 후회입니다. 도계회라 그럽니다. 한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있을 때 차분하게 우리가 앉아서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들뜸이 일어날 때는 후회도 같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그때 그거 로또 복권 그 뭐지? 그 끝에 아, 그 숫자 두 개 그걸 지난번에 하, 그 번호 적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막 마음이 붕붕붕 막 뜨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들뜸이 있을 때는 수행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들뜸이 일어났을 때는 시간이 앉아가 있는데 5분이 5시간 같이 길게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들뜸이 있을 때는 마음이 가라앉지를 못해서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시계를 앞에 놔놓고 들뜸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시계를 보면 한 시간 갔는 것 같은데 시간이 보면 5분 지났고 또 한 시간 갔는 것 같은데 시간이 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수행할 때 정말 제일 미칩니다. 아, 시간이 이렇게 안 가고 왜 나의 마음은 자꾸 이렇게 들뜨고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네 번째 장애인 바로 도회계 들뜸과 근심 또는 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 장애 중에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의심입니다. 의심은 뭔가 하면 바로 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법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나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떠한 단계가 옵니다. 그 단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수행을 멈추게 되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다섯 가지 중에 바로 의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무색계 이선정에서 거친 이유가 바로 이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미얀마에 있을 때 반딧다라마 수행센터에서 그때 살아있는 미얀마의 마지막 아라한이라고 하는 반딧다라마 스님에게 직접 수행 지도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무색계 이선정까지만 인가를 받고 그 이후는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확고하게 내가 그때 더 믿고 지금처럼 교리를 확고하게 알고 이랬다면 지금 비상비비상처까지 저는 깨달았으리라고 100% 확신합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이도 젊었고 그리고 이러한 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죽을 것만 같다라는 그러한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나아가면 더 높은 단계 무소유 처정이라든지 비상비비상 처정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심의 이 다섯 가지 장애 중에 의심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서 저는 무색계 이선정까지밖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다섯 가지 장애 중에서 저는 굉장히 큰 장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칠각지와 다섯 가지 장애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탐욕계,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뭐 별거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니까 우리가 수행하는데 이것은 억누르기가 조금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태와 혼침이 왔을 때는 어떡하느냐, 멍하고 이럴 때는 어떡하느냐, 바로 칠각지에서 그 수행법이 있습니다. 바로 택법각지와 정진각지, 희각지로서 이 혼명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택법각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익한 마음은 잡으려고 하고 해로운 마음은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정진각지, 일어난 해로운 마음은 버리려고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유익한 마음은 일으키려고 하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마음은 정장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정진을 계속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고, 그리고 희각지, 기쁨과 환희심을 일어나면 이러한 해태와 혼침을 바로 칠각지 중 택법각지와 정진각지 그리고 희각지로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경전 곳곳에서 이렇게 5개와 칠각지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태와 혼침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칠각제 중 그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속요소 중 택법각지와 정진각지, 희각지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다섯 가지 장애 중 들뜸과 근심, 그리고 또 후회하는 것, 그리고 도에게죠, 그리고 또 진에게, 그래서 악의와 성내놈이 일어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칠각지 수행법 중에서 경안각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각지, 그리고 삼매에 들도록끔 노력하고, 그리고 사각지,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하고 마음 챙김을 하는 상태에서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러면 이 들뜸과 근심과 후회가 없어지고 악의가 없어질 거라고 경전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칠각지 일곱 가지의 구성 요소와 그리고 다섯 가지의 장애 요소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뤄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했습니다. 다섯 가지 장애가 일어날 때 이 칠각지를 이용해서 하여튼 수행을 열심히 해서 우리 전부 다 같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